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염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염자는 누가 키워도 잘 키울 수 있고 아주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염자, 일명 돈나무라고도 합니다. 이 염자를 품고 있으면 재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 염자라고 하네요. 저희 집에도 지금 염자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요 보이는 요 아이는 꽃염자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키우다 보면 꽃을 볼수 있다고 해서 꽃염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농장 사장님들께 여쭤보니까 모든 염자는 다 꽃을 피워준대요. 그 대신 꽃 피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키워야만 꽃을 볼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 염자꽃이 너무 예뻐서 그 예쁨에 반해서 이렇게 꽃염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지금 저한테 온지 작년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 봄에 이 아이를 데려왔거든요. 4월 달인가 아마 데려왔을 것 같아요. 저 아직도 한참 있어야 되겠죠? 꽃 보려면 한 4년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정말 꽃 피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미니 염자가 있습니다. 이 미니 염자는 이름 그대로 쪼그매가지고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여름에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정말 이 아이 보내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그래도 잘 버텨줘서 이렇게 아주 앙증맞게 예쁘게 아주 자구도 그냥 여러 개 이렇게 품고 이렇게 아주 야무딱지게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아유, 요 염자는 이렇게 나무처럼 자라요. 그래서 너무 매력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것도 염자입니다. 요것도 그냥 일반적인 염자인데 얘는 그냥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냥 염자. 이 아이도 제가 요 아이는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 썩지 않는 흙 그거를 구매했을 때그 사장님이 보내주신 건데 그냥 처음에는 별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요 아이도 만약에 자구를 더 보고 싶다. 지금 이렇게 그냥 쭉쭉 한 가지로만 이렇게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좀 볼품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랬을 땐 사람들 그냥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주면 다시 여기에서 자구가 이렇게 여러 개 생겨요. 두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생기면 여러 자구를 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잘라내주면 여기가 지금 꽃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잘라주게 되면 꽃을 볼수 없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키우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 진짜 꽃을 볼수 있도록 제가 잘 키워야 되겠어요. 근데 한 가지 서운한 건 저희 집이 지금 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아파트 사이로 통해서 햇빛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쁘게 물들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이 염자는 꽃을 보려면 해를 하루에 5시간 이상은 봐야 한다는데 정말 좀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 아무래도 이 염자 꽃을 보려면 해가 많이 들어오는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될까요? 정말 꽃을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농담이고요. 그리고 요거 지금 보시는 요 아이는 제가 실험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아이 일본 염자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 아이예요. 제가 실험을 했을 때세 화분인데 지금 두 화분밖에 없어요. 한 화분은 여름에 잃어버렸답니다. 죽었어요. 폭삭 주저앉아서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새 화분을 하면서 흙이 다 다르게 심었거든요. 지금 요 화분은 여기 보시는 요 화분은 일반 배양토에다 심은 아이예요. 일반 배양토에다 심었고 그리고 요거는 다육이 흙에다가 심은 화분이에요.
다육이 흙에다가 심은 화분이고, 하나 잃어버린 아이는 물구멍이 없어도 흙이 썩지 않는 그런 흙에다 심은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는 죽어버렸고 지금 두 아이밖에 없어요. 근데 어때요? 보실 때 여기 배양토에다가 일반 배양토에다 심은 아이, 요거는 다육이 흙에다 심은 아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지금 딱 봤을 때 정말 다육이 흙에다 심는 아이가 훨씬 배나 더 크게 자란 모습이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 염자도 다육이과가 맞아요. 다육이라는 거는 이렇게 입장이 물을 많이 품고 있는 아이들이 다육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다 이렇게 물을 많이 품고 있어서 다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염자도 다육이과에 속하다 보니까 흙도 이 다육이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줘야 된다는 게 이렇게 저 경험상, 제 실험상 이렇게 나타났어요.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 2월 1일이면 딱 1년이 되는 날인데, 그때 한번 또 얼만큼 차이가 났는지 그때 또 다시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일본 염자 꽃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꽃을 보고 싶어서 이 아이도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3개를 이렇게 그래서 데려온 건데, 입장은 확실히 요 꽃 염자가 이쁜 것 같아요. 그죠? 꽃 염자 요 입장이랑, 얘는 진짜 입장이 이렇게 반질반질하잖아요. 통통하면서 아주 반질반질한데, 얘는 어딘지 모르게 분이 있어요. 그죠? 입장에 일본 염자는 이렇게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얘는 확실히, 흙이 맞아서 그런지 분도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잘 얹어져 있고, 근데 얘는 조금 다르죠. 얘랑 입장이 확실히 얘는 더 싱싱해 보이고, 얘는 글쎄요 무슨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키는 크지 않지만 이렇게 짱짱한 게 더 좋은 건지, 이렇게 키가 쭉쭉 커서 좋은 건지,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요 아이들 잘 키워서 꽃 필 수 있는 그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잘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염자꽃 이제 하원에 보니까 염자꽃들 지금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요 다음에는 제가 염자꽃을 어떻게 이제 피울 수 있는지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저희 아이들 아직 꽃 피려면 멀었지만 이렇게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염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고은님들 한번 이 염자 한번 품어보세요. 염자 진짜 매력 있습니다. 이 아이들 진짜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쁜지, 어동통통 내 너구리 그런 광고도 있죠. 진짜 통통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아주 볼 때마다 정말 매력 있는 이 염자 한번 키워보세요. 저는 이 일본 염자 진짜 궁금합니다. 어떤 아이가 더 좋은 건지, 키가 안 커서 야무진 이렇게 짝달만한 얘가 더 좋은 건지, 이렇게 키도 크면서 이렇게 얘 나름대로 윤기가 있잖아요. 얘가 더 좋은 건지 이제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님들도 궁금하시죠? 어떤 아이가 더 잘 자랄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지금 그리고 우리 베란다 안에 있는 아이들, 요 아이 진짜 많이 컸죠. 까라솔 요 자구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컸어요. 금방 많이 컸죠. 이렇게 많이 컸. 저도 집에서 네일셔 아트 이렇게 해보았답니다. 쪼꼬미 분에다가 요 바이솔이에요. 지금 요 아이들, 저는 봄이 정말 기대돼요. 바이솔이 봄에 굉장히 예쁘거든요. 요 아이들도 봄에 또 어떻게 물 들어갈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요. 진짜 너무 귀엽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집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